미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훌륭한 연주단과 또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.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연주단 분들은 다 강사들입니다. 자, 지금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행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.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면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무엇보다 공연이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.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시는 모습, 그리고 서로 간의 이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모습,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. 순수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깨워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율촌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아름다운 연주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무척 좀 뜻깊고 즐거운 자리였어요. 좋은 음악과 좋은 그림으로 저희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선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도 더한 노력으로 이겨내시는 모습이 제 삶에 있어서 더 큰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